그럼 바로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럼 에어컨 쐬고 바로 시작하죠. 그러면 좀 쉬어요. 여기 앉아요. 형 여기 앉아. 음료 한잔 먹을 수 있을까? 음료? 음료 한잔 먹을 수 있을까? 여기 없는데? 여기 와요 그러면. 아, 여기가 식당이라니까. 살짝 풀어보고 가더라. 아이고, 다 옛날 거. 아, 씨, 머리 잘라야 되는데 머리 못 잘라. 아니, 뭐 머리 괜찮은데. 형, 근데 와이파이. 와이파이? 내 번호. 아, 형, 근데 우리 이때까지 그 마요남 찍은 거 거기에 뭐 딴 거 보고 완전히 막 베끼거나 그런 거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베끼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고했겠지만 약간 좀 베끼거나 그런 건 없어요? 베꼈다기보다 다 나는 참고했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한 거지. 누구 거? 기억 안 나죠. 왜? 기억 안 나? 왜? 그대로 따라한 건 없어요? 그대로 따라한 건 없지. 조금 조금씩 들어가고. 옛날에 내가 이제 파니의 요리 영상 그거 있잖아. 그거 뭐 배운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중국 영상 본 것도 있고. 아, 중국 거? 그리고 형이 개발한 것도 있고? 그렇지, 내가 좀 내 식대로 집어넣은 것도 있고. 왜? 아니, 그냥 뭐라는 사람 있나? 요 며칠 전에 이게 왔더라고. 그 유튜브에서 뭐 잘못하거나 뭐 이렇게 저작권 침해 같은 거 하면 메일이 날라온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유튜브 마카오건 마요남 영상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신고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메일은 경고를 위한 안내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였으면 계정 상태에 영향을 미침으로 신속히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마요남 편의 여러 영상은 타인의 레시피를 무단으로 베낀 내용으로 신고당하셨습니다. 무슨 레시피 무단? 한두 명이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그리고 여기 저작권 보호 콘텐츠 이거는 뭐 누구 신고자인데 뭐 그 본명으로 안 했겠지. 근데 존나 웃긴 게 뭐냐면, 그럼 짬뽕을 내만의 아무도 할 줄 모르는 짬뽕을 해야 돼 내가 그러면? 웃기지 않나? 짜장면도 그러고. 아, 웃기긴 한데. 아, 여기서 이러니까 존나 어이가 없다. 레시피를 무단으로 베꼈다고요? 그럼 어떤 요리를 내가 창작 요리를 해가지고 남의 거를 똑같이 해가, 남의 누가 만든 거를 내. 아, 이러면 내가 영상을 다 없애야 돼. 마요남 영상 지금 13개를 다 지워야 된다고. 왜? 지금 지워야 되나? 몰라, 나도 이게 어떻게 될지. 근데 이거 안 지우면 나 이제 유튜브가 아예 없어질 계정이. 아니, 뭐 베꼈다는 게 뭐 뭐를 베꼈단 말인데. 아니, 나도 모르지. 그러니까 웃겠다, 진짜. 그러니까 너무 내용이 같거나, 그러니까 완전 레시피가 똑같거나. 같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건 누가 이런 식으로 하더라 해가지고 넣은 거고.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이연복 레시피 형식으로 해보기 이런 거 다 올라오잖아. 그럼 할 수 있는 그게 없지. 좀 뭐지? 어떤 배알 꼴린 새끼가 올렸나? 그리고 나중에 이거 형사처벌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 형, 그러면 이거 오늘 베트남 요거는 누가 베꼈어요? 야, 베낄 거면 난 내 혼자 그러면 혼자서야 베트남 쌀국수를 내 혼자 그냥 상상해갖고 만드나? 다 어딘가에서 보고 하는 거 아닌가? 그치. 그래서 내 거 해보고 하는 거지. 역시 새끼 또라이 새끼 맞네, 씨. 저작권 침해로 예전에 누구지? 그 유튜버 누구더라? 아, 그 야라구. 그게 뭔데? 야라구라는 사람이 그 영상 올렸다가 내가 알기로는 형사처벌 당해가지고 깜방 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 그 너무 말도 안 되게 뱉기 뭐 했겠지 뭐. 요리는 이거 뭐라 하기 애매하지 않나? 그 사람도 요리였던 것 같은데. 야라구? 어떡하지? 뭐 어떻게 그렇게 계속 하면 되지? 그러다 나 깜방 가면? 나 진짜 그럼 어떡하지? 아니, 이거는 형도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형 같이 저거 하는 거. 왜냐면 우리가 컨텐츠 같이 하기 때문에. 나만 깜빵 가는 게 아니라. 아니, 존나 웃긴 게 그럼 어떻게 찍었는데 내가 요리를 창작을 해야 되나? 우리 짜장면 조회수 엄청 나왔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본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걸로 괜히 심술 부려서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 그럼 네가 불안하면 네가 정해라. 뭐 더 찍던지 아니면 말던지 어떻게 보면. 나는 선택권이 없어. 난 그냥 계속 하던 대로 하는 거고. 아유, 그래서 걱정이 많아, 걱정이. 아니,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해? 뭐 방법이 없지 않나? 형, 그 찾아봐 인터넷에. 야라구. 야라구? 야라구. 야라건데? 아, 야라고예요? 아닌가, 없어진 건가 아니야? 야라구가 안 나온다고? 어? 다시 한번 봐봐, 야라구. 안 나오는데? 그 거꾸로 한번 읽어봐요. 구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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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걸 왜? 왜? 뭐 굳이 왜 이걸 구라를 치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아,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뭔데?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아, 씨. 아니, 근데 여기 진짜 재미없다. 또 갔습니다.
종속이기 선거 구라야. 내가 계속 구라야라고 말했는데. 다행히 내가 비서가 왔어서 다행이다. 아니 존나 웃긴 게 그럼 형 근데 내가 그거 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어? 난 좀 황당한 어이 없었지. 이렇게 경고문이 왔다는 거는 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뭔가 맞아지면은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세상은 그렇잖아. 맞아. 우리도 아니라. 그만은 그만은 그네. 마이 갓. 진짜. 알겠어. 깜짝 놀랐어. 잘 해봅시다. 아 그래. 말랑 적을 버리네. 아니 안녕하세요.